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전기 분야의 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분야 혹은 평균 임금 그리고 사회적 대우라든지 정년의 보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답변 드리지만 사실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관성과 객관성을 혼동하는 데에서 바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가지고 있는 내용들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각각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그 다음에 입직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객관적인 정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회사의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근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제조하는 물건이라든지 뭐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뭐 다 똑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임금이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자료는 바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꼭 전기 분야, 뭐 전공,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조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대해서 뭐 이 자료에서는 여러분 뭐 조리사나 바텐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직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관련된 진로의 장래성과 그 다음에 평균 임금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가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아주 자세한 부분들은 좀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전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기 내성공사가 비전이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20대, 30대들이 너무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술 수준만 갖춘다면 충분히 장래성도 밝고 안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주관적인 생각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가급적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오는 직업전망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의견도 환영하고요. 긍정적인 의견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속하신 아주 특수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도 환영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야말로 이 직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큰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겠죠.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테니까 맞아요.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을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미삼아 그리고 흥미삼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한국직업전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직종들,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그리고 교육민연구, 법률경찰소방, 그리고 보건, 사회복지,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운전 및 운송 등 분야에 관련된 세부 직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쭉 보시게 되면 건설기계재료, 여기 14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볼 거냐면은 저는 전기공학기술자, 그 다음에 전공,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수리원, 그리고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선 구분해 보자면은 전기공학기술자는 전기와 관련된 설계 능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내선 전공, 그 다음에 외선 전공, 직접 전기선을 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 맞게끔 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전공이라고 하죠.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수리원은 보통 이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자기기들을 수리하는 기능공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회사에서 공무팀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전기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여기 조작원이라고 우리가 직업 분류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소 증가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과 전기공학기술자는 다소 증가하는 직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상과 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공학기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학기술자는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 다음에 수송하는 것,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설비 장비 부품을 직접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설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기공학기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시공 감리 유지 보수가 이들의 업무에 해당이 되죠. 하는 일은 역시 전기 모터나 관련된 시스템에 우리가 장비 제조를 위한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전기 장비 제조업이나 전기 공사업이나 전기 기기를 연구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관련된 발전소나 아니면은 변전소 등에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변전, 송전, 배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력과 관련된 계통에서의 업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전기 공사와 관련된 곳에서도 역시 관련된 설비를 시공하고 설계하는 데에도 전기 기술자들의 역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이 안에는 계장 기술자도 해당이 되죠. 자동제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술자를 우리가 계장 기술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기 기기를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자도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고효율의 전동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변압기라든지 또 혹은 대용량 전기 기기 전력 변환 장치들 같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꼭 전기공학기술자들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업무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게 됩니다. 이제 내근이냐 외근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업무에 따라서 전기 공사를 하는지 안전 진단을 하는지 감리 등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직무들은 일단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고요. 이제 나머지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실내에서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위험성이라고 하게 되면 감전 화재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전기 관련된 곳에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별을 보게 되면 일단 94.4%가 남성으로 되어 있어서 남성이 많은 직종이라고 편중된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대는 보통 이제 30대와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7.8%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학력을 보게 되면은 대졸이 67.3%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설계, 개발, 뭐 연구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졸과 그 다음에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비중이 좀 낮은 편이죠. 임금은 하위 25%가 300만 원, 그 다음에 중위 50%가 405만 원, 상위 25%가 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2017년도 지역별 고용조사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근무하는 회사라든지 규모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0대의 비율 순으로 높게 되고요. 보통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관련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 관련 학과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대학에서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가 가장 유리하게 되죠.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 뭐 컴퓨터 전자라든지 관련된 학과들을 졸업하게 되면 유리하고 관련된 자격들도 보시게 되면은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전기공사, 뭐 원자력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적성과 흥미를 따지게 된다면
일단 기계를 만지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가 많이 요구되고요. 특히 전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이나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조금 더 업무가 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계장제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나 전자에 대해서도 흥미가 많으면은 좋겠습니다. 관련된 경력으로서는 여러분 전기 공사업체, 기계업체, 감리나 통신업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고요. 뭐 건설에서뿐만이 아니라 부설연구소나 국공립 전기 관련 연구소에서도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전기 공사업체, 그다음에 전기기기 설비업체, 감리, 통신, 엔지니어링, 건설회사, 발전시설 이거는 한전이죠. 기업체, 부설연구소, 국공립 전기연구소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서 뭐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관련된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기 분야는 좀 유리한 것이 관련된 자격증을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공사라든지 아니면 감리 설계 업무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채용하게 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해 채용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인 경우에는 자격증보다는 학력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죠. 향후 10년간 역시 다소 증가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의하면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약 6,9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용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업 및 유관산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 13년도, 14, 15, 16, 17년도로 오게 되면서 전기장비 제조업체의 사업체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종사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공사업의 경우에도 조금 변동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인당 전력 사용 추이와도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연평균 약 2에서 그 다음에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약3% 정도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 전공 중장기 수급 전망에 의하게 되면은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신규 수요보다 공급이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전망은 인구 구조와 노동 구조가 좀 변하고 그래서 전력 사용들이 조금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씩 관련되는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경 에너지나 법 제도 정부 정책들도 전기 공학자들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은 전기를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이죠. 전공은 전기 공장이나 가정에 공급되어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 장치나 설비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외선 전공, 내선 전공, 산업 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전주 5위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외선 전공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갈 때 우리 뭐 아파트를 짓는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내선 전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꼭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강전 좀큰 전기를 만지냐, 약전 좀 약한 전기를 만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외선과 내선을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내선 전공은 주택과 공장, 빌딩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옥내 전선관이라든지 배선 케이블, 전기 기계기구, 뭐 트레이 같은 것을 공사하거나 혹은 보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앞에서 설명한 전기 기술자가 설계한 전기 도면을 가지고 그에 맞게끔 공사를 하죠. 따라서 공사를 할 때에는 직접 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련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대로 시공하는 능력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외선 전공은 발전소에서 맞는 전기를 변전소나 배전소까지 거쳐서 소비자, 즉
수용가까지 제대로 올수 있도록 그 가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전의 발변전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애자나 차단기 변압기에 등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산업 전공의 경우에는 뭐 공장 안에서 제품 생산의 공장 자동화 등에 대해서 설치 유지 보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무 환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기후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감전 등에 의한 사고도 있고요. 혹은 또 고소 작업,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근무 환경이 좋다고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가 악화되거나 폭우, 낙뢰 등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서 관련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현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성별은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9.1% 해당되고요. 나이를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40대가 가장 높은데 약 34.7%이고 60대 이상도 그렇게 좀 적지만은 않습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이하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졸, 뭐 대학원 전문대졸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임금은 하위 25%가 233만 원, 그 다음에 중위 283만 원, 상위 25%는 36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은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40대 이상의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시고 임금의 중앙값은 월 283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값이 무엇이냐면은 중앙값은 전체를 합쳐서 평균을 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는 분이 있고 125만 원을 받는 분이 있고 135만 원, 그다음에 뭐 18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을 받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임금 평균은 전체를 더해서 5로 나눈 것이 산술적 평균이 되겠죠. 하지만 중앙값은 이 서열을 했을 때딱 가운데 있는 경우 135만 원이 중앙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쭉 1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임금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것이 283만 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력 제한은 있을 수는 없지만 관련된 도면이나 회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력이라든지 학력은 필요하게 됩니다. 관련된 학과로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전문대나 대학의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들이 유리하게 되고 자격증도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 뭐 소방 관련된 자격증이 좀 유리하게 되겠죠. 관련된 흥미나 적성으로서는 역시 전기 기계 장치를 일단 잘볼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선도나 기타 명세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손재간, 이 기술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기술력이 기계가 모든 것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도면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손 기술이 없으면은 절대 이 분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관련된 경력으로서는 우리가 한국 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업체, 뭐 발전소나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업 공사업체, 뭐 전기공사업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를 전망하게 되면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경력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은 아직 이제 젊은 인원들, 즉 이제 20대들의 유입이 적어서 이 노동시장에 20대들의 유입이 적어서 사실은 아직까지 20대들이 만약에 이 시장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 경력과 실력을 쌓게 되면은 향후 5년, 뭐 10년 후에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관련된 연령대에서 많이 진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현재 산업 전공의 경우에는 0.6%, 내선은 약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외선은
추산은 0.4% 감소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서 2026년까지의 고용 전망을 보게 되면은 취업자 수를 보게 됐을 때 내선 전공은 거의 뭐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가게 되고 산업 전공은 뭐 별 다른 변동이 없고 외선 전공도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내부 전기 배선 공사업이라든지 전기 공사업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사업자 수는 조금씩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5년부터는 조금 약간 정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기 공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현재 상태를 좀 보합하는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기 공사 실적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2010년도부터 그 다음 201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3년간 약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규 발주량이 좀 적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회복하는 모습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으로서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뭐 보시는 것 같이 응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역시 합격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 경우에는 건설 경기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건설,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수요, 재개발 수요와 같은 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죠. 따라서 이 주택 건설 경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뭐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전공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수리원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센터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전자제품을 설치하고 수리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보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설치 수리원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내근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 내근직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외근직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기타 기기들을 수리할 수 있고 자 뭐 에어컨을 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리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AS기사라고도 많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근무 환경도 역시 다르게 됩니다. 서비스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일 때는 상당히 조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외근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은 경우 육체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 이제 계절적인 차이에 의해서 근무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성별은 보통 이제 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도 약간 젊은 연령 30대가 그리고 40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6.1%로 비중은 작죠. 보통 이제 학력을 보게 되면은 고졸이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졸, 그 다음에 전문대 졸의 이런 학력 구성을 볼 수 있고 임금은 하위 25%는 196만 원, 중위는 237만 원, 상위는 292만 원으로서 이 사실상 이 중위와 상위의 구분이 크게 없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뿐만이 아니라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이나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좋겠죠. 이 관련 학과로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기전자과, 컴퓨터과 전산, 통신 관련된 학과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성 및 흥미로서는 역시 꼼꼼해야 되는 성격,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가 요구되고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감과 성실함,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도 유리하게 될 수 있고 또 친절도라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역시 경력을 위해서는 관련된 뭐 서비스 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관련된 경력을 좀 유지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 관련된 직무에서 능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기법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이러한 업무에 해당됩니다.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의 전망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크게 되고요. 고용 전망도 보시게 되면 2011년도 121, 1000만, 10만, 그러니까 11만 2천 명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좀 미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체 수의 경우에도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자, 다음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을 보시게 되면은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은 전기를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직간접 설비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시설 유지 관리 이런 업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기실 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런 조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은 주로 병원 빌딩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서 소속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전기시설 관리원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이 사업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직접 채용돼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지 보수 업체에 채용이 돼서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들도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측정 기계들을 사용해서 전기나 혹은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 등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건물 내에서 위협적인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수변전 설비와 같은 것들을 잘 점검하거나 아니면은 이상이 있을 때 교체하는 업무들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근무 환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빌딩이나 공장, 아파트, 병원 이나 전기실, 뭐 기관실 같은 곳에서 상주하게 되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것들은 관련된 데 이제 기계 소음이 조금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역시 안전사고 등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 감시 설비가 잘 되어 있고 자동화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역시 업무 환경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설들이 보통 이제 건물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의 고마움을 평소에도 잘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성별은 보통 이제 남성이 비중이 역시 압도적이고요. 일반적으로 40대, 50대들도 많이 있지만 역시 60대 이상들도 최근에는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 학력을 보시게 되면은 대졸, 대학원졸, 그 다음에 고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임금을 보시게 되면 하위 25%는 200만 원, 중위 50%는 250만 원, 상위 25%는 300만 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역시 관련된 또 어떤 회사의 특정 특징이라든지 혹은 자격증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임금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관련된 자동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시 내선 공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된 학과로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의 전기 전자공학과 관련 학과, 자동 제어라든지 전기 전자과, 컴퓨터 관련 학과 등이 있습니다. 적성 및 흥미로서는 일단 관련된 기계 장치나 설계도 배선도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선 스위치 계량기 등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 기계 공학이나 건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이상 상황, 즉 정전 사고 등에 대해서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그 대처 능력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된 경력으로서는 역시 직업훈련 기관의 추천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자격증 을 취득한 이후에 뭐 사이트라든지 그 채용 사이트 등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경우에는 이제 직접 채용인데 그 다음에 안전 기술 대행 업체에 소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의 전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6년까지의 고용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유지 서비스업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2015년, 16년도에 조금 많았다가 17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에서는 고층 건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역시 관련 시설들이 자동화되면서 설 관련 설비를 유지 점검 보수 그다음에 조작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 환경은 열악한 것은 맞지만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전기 시설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작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그 관련된 한국 직업 전망에서 전기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었어. 이거는 좀 이렇게 될것 같아라고 대충 생각으로 가늠하신 것과 실제 보고서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그냥 제 생각, 제 의견,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단어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통계청 자료라든지 사업체 조사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자료를 차용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댓글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들과 다양한 의견, 실제로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이라든지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임금이 이런 분들은 요만큼 좀더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들을 많이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직종의 진로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과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